믿으며 가네. 주의 보혈.
주의 죄사했으니 어찌 참
Yeah.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백동조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심정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회복과 치유와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움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아까 준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같이 임재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축의 부흥대 성회에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구원받은 줄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믿음에서 따르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상급 쌓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은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어 마음껏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하여 본교회로 돌아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끝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이 혼탁한 세상에 빛과 진리의 수호자로 참된 복음의 메신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인 백동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오늘 전하실 말씀들에도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12주에 걸쳐 원 패밀리 데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빚진 자로서 한 가정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결단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GTD 171기를 축복하시어 이전 기보다도 더욱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TD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축의 부흥 성회에 많은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동조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성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총 권사회 및 연합장로회 주최 가정 세미나가 내일 월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GTD 171기 여자기가 9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은혜평생대학 가을학기가 9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크리스찬 경영학교가 9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2기 선교학교가 9월 22일부터 8주간 비전센터 108호에서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성도 양육 필수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은혜 한 가족의 날을 위해 12주 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은 전도된 새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마련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 내일 출발하는데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향하시고 이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브라질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걸어가신 성령께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성교팀들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브라질 땅에 귀한 선교팀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브라질 땅에 큰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싸우니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참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는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이번에 만나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1부 2부에도 참 큰 은혜 주셨는데 오늘 3부 예배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부흥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니까 너무 다른 스케줄 때문에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도 마지막 집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안 참석하면 알죠. 그러니까 오늘 꼭 이것은 강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안 참석하면 죽인다고 그러라고 그러든. 그러니까 마지막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집회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한 비결에 대한 아주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참석하셔서 마지막 집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십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정해놓고 인사 이렇게 해봅시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라고 인사하면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하고 또 인사해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 인사해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야, 인생은 전략이 있어야 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는 거야. 참 이런 말씀 좀 생소하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 얘기인데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기관 그 정보기관의 좌우명이 잠언 24장 6절이에요.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유태인들은 모든 삶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한국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요 하는 얘기 가운데 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은 2만 불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3만 불의 꿈을 꾸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2만 불대에 맞춰졌기 때문에 3만 불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꿈만 3만 불을 끼지 말고 3만 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스템 때문이라면, 더 점프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돼.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나는 그런 전략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20세기의 최고의 장수로 미 국무성에서 뽑은 사람이 베트남의 보우엔 잡입니다. 작년에 104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와 싸워 이기고 미국과 싸워 이기고 중국과 싸워 이기게 돼요. 가장 약한 나라가 강대국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베트남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우엔 잡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굉장한 지략가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양이라도 전략이 탁월하면 곰을 때려잡을 수 있다. 꼭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략은 아주 단순한 세 가지인데요, 이걸 삼불 전략이라고 하고, 이 책이 기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책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삼불 전략. 나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도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도 싸우지 않는다. 이게 삼불 전략이에요. 그냥 미군과 전투를 할 때도 2차 대전 때도 쓰지 않은 신무기를 가지고 베트남을 침공했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항복 선언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서로 대치하면 미군들은 거기서 싸울 줄 알아요. 그런데 보우엔 잡은 절대로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병사들을 땅을 파가지고 한 사람씩 한 병사씩 빼내가지고 후방에 군수 지원부대를 탁 때려 죽여버린 나가나요? 그러면 맥주 마시고 퍼지고 자빠져 있다가 오면 이것이 뭐여 해가지고 총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방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보우엔 잡이 후방의 지원부대를 이 침투해가지고 작살냈다고. 그러면 오메 어찌갔을까 그러고 뒤 돌아설 때 거기서 딱 때려잡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 전략이, 한 장수의 전략이 강대국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곰을 잡는 거죠. 전략이 탁월하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일 안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무슨 뭐 군사 지금 우리 회의 작전회의 모인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 분명한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느냐. 제가 예수 52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하고 내가 살면서, 아, 예수님 내 인생을 좀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결론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마디도 안 하고 딱 한 마디를 가르쳐 준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그렇게 살면 돼요? 정말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전략이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요 둘째 날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갖고 새벽이나 밤이나 이 말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낮에 기대하고 왔는데 또 본문이 요것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제 제 간증, 우리 집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팼던 배달은 삼형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던 눈물도 뚝 끊쳐지고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던 그 어머니가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변해 있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고 강했어요. 그리고 든든했어요.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대다른 삼형제뿐만 아니라 백식 가문 전체가 우리 어머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문의 호적에서도 이름을 안 넣어줘요. 백동조를 안 넣어줘요. 근데 지금은요 가문에서 인물 났다고 그런다네요. 그 종자들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종자들이 살고 있는 목에 딱 있어요. 또 그리고 백식 가문이 일어나서 핍박하죠. 동네 사람들이 또 그리 핍박하면서 또 배달은 삼행제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과 어메뿐이에요. 다 저기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슴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머슴들도 일을 안 하고 자빠졌다가 나요. 배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내 이 일 안 하는 머슴꼴, 이게 이 주인이 짱짱해야 일꾼들도 다루잖아요. 그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었어요. 사실 혼자 농사 질만한 게 지었어요. 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더 강력하게 공격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나 더 이상은 맞고 못 살겠어요. 장흥 법원에 가서 고소할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만 같으면은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런 종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 이상년 변호사하고 나하고 막연한 사이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일을 꾸며버렸을 거예요 지금 나 같으면. 근데 그때 전도사님들은 지금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성도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메가 머리박을 뜩뜩 긁더니 오메 그러면 고소도 못하겠소니 그래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가 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자식의 손에 피 묻히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집행하는 일,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넌 절대로 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못된,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는 일,
가슴 아픈 일, 이거는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하지 마. 근데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더더도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을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고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고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아따 진짜 예수 믿기도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조져버려야 되는데 어째 못하겠을까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다니까 못했다가 나요. 그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동네가 가까이 올수록 쌀 볶아먹는 냄새가 막 코에서 진하게 나는 거예요. 아, 이 가을에 12월 말이거든요. 먹을 것도 많은 가을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쌀을 다 볶아 먹을까, 사람들 참말로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오는데 마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냄새가 짙으던데 딱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나락 배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탈곡하기 전에 옛날에는 가을 장마가 지면 비가 오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락 베서 벼 베서 놨다가 또 사람 사서 묶었다가 또 사람 사서 뚝으로 개린가리 쳐놨다가 또 사람 사서 지게꾼 사서 앞마당 뒷마당으로 옮겨가지고 그 채로 그냥 베늘을 눌러놔요. 비 안 들어가게.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면 탈곡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앞마당 뒷마당에 그 변을 눌러놓는 게 농사의 열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하고 그것만 보면 피곤이 다 풀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니까 그것이 다 죄로 변한 거예요. 야, 세상에 놈도 부끄럽다, 남도 부끄럽다, 동네 사람도 부끄럽다, 걸어다닐 수도 없다,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잠 한숨을 못 자고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사택에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제 장흥 법원에 가서 고소할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요. 이점님 집사님, 그때는 이제 성도가 집사가 됐어요. 집사님,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대요? 전도사님,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답을 달라고 그런 것이니까 전답을 좀 주세요. 그 말에 우리 어메가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요, 아무리 자기 전답이 아니라고 저렇게 주의 종이라고 쉽게 주라고까이 빈청도 아니 맞는 말 못하더라고, 미쳐불겠구만, 전답을 주라고라고라고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입이 나오고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 내가 시집 올 때 있는 전답 같으면 내가 다 주죠. 내가 시집 올 때요 아무것도 없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 와가지고요 내 등골 빼가지고 전답 이루고, 전도사님 계모가 본처 자식 여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은요 아무렇게나 여워도 괜찮아요. 계모가 본자성 여우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말라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이룬 재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거처 마련하고 전답 먹고 살도록 해서 다 재적금 내줬습니다.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왔을 때 영감에게 있었던 재산이라면 나 진즉 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좀 주세요 이래갖고
그게 너무 섭섭해가지고요. 전도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딱 우리 어머니 마음에 오니까 예배당에 가면서 찬양하고 가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밭을 메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그래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뭘 걱정해. 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버지만 해도 주님의 화답하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아 전도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슴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그 통신이 끊어져 버렸어요. 오메 나 이러다 죽겠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영혼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 생각하고 전답 주라겠지 그 원수들 생각하고 전답 주라겠겠냐. 내가 이 못된 이 소가지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 스스로 섭섭이를 안고 있으니까 야 전도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뭔가 담이 쌓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전도사님한테 회개하러 갔어요. 전도사님 나 생각하고 전답주라고 했을 텐데 이놈은 못된 송아지가 섭섭이가 들어와갖고 세상에 뭔 말을 저렇게 쉽게 주라고 해볼까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요 저 2주 동안 죽을 뻔봤어요.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라고 해도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눈물 콧물 울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녹아진 마음으로 전도사님 전답을 얼마나 주면 쓸까요? 이라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야 되는데 뭐달라 물어봤는가 몰라.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왕이면 많이 주세요 그랬어요. 더 큰 섭섭이가 돌아버렸어 이제. 아니 아무리 자기 땅 아니라고 더 큰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설교하는 것도 꼴뵈기 싫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관계성 언어거든요. 관계가 거시기해져 버리면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설교하는 자와 관계가 좋으면은요 더듬어도 은혜가 되고 그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도 그럽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나 행복 내 모든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언제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오그라지게 만들어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섭섭이가 들어오게 해요. 아 그러니까 전에는요 새벽에 와서 아버지 하면 눈에서 따라 왔느냐 그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 인자의 품으로 꽉 안아줘가지고 그 재미로 20리 걸어서 그리 다녔는데 새벽에 와서 아버지 해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고 설교를 해봐야 꼴뵈기 싫게만 느껴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완전히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첫째 아들한테는 20마직이요 약 한 2,000평을 줬는데 그 2,000평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계산해 갖고 왔는데 7만 스퀘어 피트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3만 5천 스퀘어 피트 알아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주고 모내기 때 우리 이제 배달은 큰 형님이 그 땅에 뭐를 심을 때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막
발고통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둘째 아들은 바로 팔아먹어가지고 다른 분이 머리를 갖다 내서 심을 때는 우리 엄의 눈에서 피가 빠뜨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의 집사인데도 욕을 잘하더라고. 썩을 놈 그러면서 감당도 못할 전답을 왜 달라 그래 그러면서 막 아이고 집사인데도 욕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욕 안 했으면 더 빨리 낙원으로 이민을 갔을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의 그 이렇다면 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또 이번 부흥에 참석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욕이 테라피예요. 그러면서 이 개 같은 놈 하면서 막 조적이 시작하면 이거 사건 터집니다. 누구한테 그랬다 백동조 목사 그러더라 그러면 나 끝납니다. 국민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배다른 삼형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40대에 삼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대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탁탁탁 떨어져서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동네 사람들의 얘기인데 우리는 잘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고소해가지고 그 형을 살면 1년 살고 2년 살았다 다시 나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대에 다 죽었는데 전답을 줬던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 그 6남매 중에서 제일 문제아가 여기 자빠져 있는 백동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당에서 땅 따먹게 해가지고 땅을 그날따라 잘 따지더라고. 엄청 따놨어요. 그랬더니 불을 떼면서 바보는 어머니가 동조야 동조야 그래서 어찌 불러요 땅을 허벌나게 따놨는데 그러니까 아야 그 땅은 아무리 많이 따도 네 땅 안 될 것이다 일 안 져라 그래요. 아따 바쁘단 게 빨리 말해. 너 커갖고 너 나 괴롭히는 배달은 삼형제 칼로 모가지 잘라보려고 너 마음먹고 있지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네 낯짝에 써졌어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동조야 그렇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후환을 남기는 방법이야.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야. 엄마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써?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잘 들어봐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순환만 계속돼. 그러니까 네가 칼로 모가지 배달한 형님들 잘랐잖아.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저가 아버지 모가지 잘랐다고 너가 모가지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너희 집 새끼들이 저 새끼들 모가지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또 요 집 새끼들을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백씨 가문의 칼이 떠나겠냐 안 떠나겠냐. 가만히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칼이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네. 그런 게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은 악순환이 계속돼서 다 죽는 방법이야. 엄마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차로 졸치게 하는 거야. 장기에서 차 앞에 저런 힘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차로 졸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빨리 가서 땅 따먹을 욕심으로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검사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가서 또 땅을 따요. 그래야 거벌락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길에 또 그래요. 동조야
네가 커갖고야 배들은 배다른 삼행제 뭐가에 칼로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저 값이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또 커갖고 저 새끼들 자르고 그럼 백씨 가문의 칼이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 안 떠난단께.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나쁜 방법이야. 좋은 방법은 아니야. 진짜 좋은 방법은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걸어줘 와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저 새끼들 자르고 그럼 백씨 가문에 칼이 안 떠나.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날이에요. 또 불 때면 또 그래. 동조야 불러요. 여기 앉아라. 네가 커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2년 아이간 길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와서 쭉 깼는데 엄마는 잠이 안 왔나 봐요. 동조야 또 부르더라고. 그래서 와 샀다가 막 내려오고 잠이 오는데 왜 이렇게 또 부르냐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커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먹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우리들 잘라버리고 우리 새끼들이 커갖고 저 새끼들 잘라버리고 백씨 가문에 칼이 안 드나니까 내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 자네 그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면 우리 어머니가 팔을 딱 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요.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말도 잘하구나. 너는 검사나 판사가 꼭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쓰다듬어갖고 지금 근데 한 목사님 어머니는 더 쓰다듬은 것 같아요. 더 쓰다듬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학교에서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환경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변했어요. 예. 아,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자취방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병들었거나 뭐 사업에 부도났거나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딱 원웨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아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간 성령님의 아이간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꽉 들어가갖고 이제 그 거기서 쇼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읽다가 또 의심 남은 뭐 입을 뒤집어서 기도하다가 공부하는 피를 든 거예요. 이 피를 드는 이유가 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판사나 검사가 되어야 우리 어머님의 눈에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분노의 칼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뽑아주고 그걸 꿈을 대급박에다 심어놔가지고 이게 입력이 강하게 돼가지고 이 꿈이 피를 놓지 않게 공부를 놓지 않게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적용했던 그 논리는요 상담 박사학위를 받고 2, 30년 임상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고수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어메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우리 어메가 어떻게 그런 박사 후의 고수의 원리를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노의 칼을 뽑아주고 그것을 머리에 비전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살아야 할 이유다. 이걸 너무너무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악으로 악을 대하면 무승부고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선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본인이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보다 먼저 깨달은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니까.
그냥 자기도 안 믿어져도 그 말씀을 따르면서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의 분노의 칼을 뽑아주고 이게 비전으로 심어줄 수 있을까? 성령님의 이끄심인 것 같아요. 나를 쓰시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 예수님을 쫓아 산다, 이거는 고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낮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보다 더 높은 전략이 어디가 있겠느냐. 내가 그 소프트웨어에 내가 따라가 봐야지. 안 믿어지더라도 내 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스토리텔링을 밤매면서 교회 갔다 오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리를 나한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노의 칼을 빼버리고 그걸 꿈으로 심어줘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의 존재 이유는 배다른 삼형제 머가지 자르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빨리 키가 크기를 바랬고 주먹을 어렸을 때부터 다 갔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조직에 몸을 담아서라도 칼로 머가지 잘랐을 겁니다. 아니 조직에 몸 담기도 전에 그 분노의 칼이 나를 침몰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걸 꿈으로 심어줬는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제가 이튿날 저녁부터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총체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합세트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이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주님의 소프트웨어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안 믿어지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따라 여러분 1년만 실험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저에게 악으로 오는 종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비들도 있을지요?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절대로 악으로 응수 안 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깍꿍 선. 근데 선을 이긴 악은 없었어요. 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주님 앞에 목사님 생각이 부인되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몇 프로나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요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냈어요. 저도 내 생각 따라가다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남는 게 후회와 아픔이에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후회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 따라가다가 주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후회의 아픔을 통해서 절절하게 후회하세요. 후회하게 하시고 다시 따라가게 해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소프트웨어에 나의 인생을 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한기용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나는 적게 사랑할 거다. 백동조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나는 적게 사랑할 거다. 김강식 목사님 성교 저렇게 예쁜 짓만 하니까 많이 사랑하고 나는 맨날 거시기 하니까 조금 사랑할 거다. 근데 주님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전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 중심의 리더십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여러분의 인생 회복 전략 원리로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깍꿍 하십시다. 예,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아주 지금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머리 조아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놀라우게 회복시켰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횡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오늘 오후 2시에 집회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종이 이들을 위해 축복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19장 찬송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주의 눈 따라 살아갈 동안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사랑이 충만하시어 저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백동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따르는 믿음을 성공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이 물질을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물질이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키시리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을 구별해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싸울 곳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만큼 하나님의 호주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백동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요. 우리 3부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면 새가족실에 꼭 오셔서 교제하고 4부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4부 우리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시면 식사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유스럽게 좀 없으면 나눠서 드시고 그러시면서 어쨌든 점심을 잘 해결하시고 2시에 꼭 모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석하셔서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결론을 얻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회 한가족의 날 이제 11월 23일 11주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GTD 171기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아주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부 세미나가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7시에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한번 일어서십시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억수로 은혜 받으셨네요. 억수로 은혜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움직이지 마시고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9월 27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들, 훈련원 출신 우리 아시아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는 면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 번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 샌피터스버그에 세워진 김나제 그레이스 이 영재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가 세워진 지 20주년 개교 20주년이 되어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헌금의 열매로 20년 전에 그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은 명문 학교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벌써 사회에 진출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아주 인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크리스찬 정말 대통령이 나오고 각계각층의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질 꿈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유블로바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는 겁니다. 자, 사진사 저희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됐어요? 됐나? 됐나? 자, 자,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야, 유블로바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죠. 잘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의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를 보라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한 바늘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간증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